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국내 증시 특징은 바로 수급이었습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하루 만에 1조 6천억 원어치의 코스피 주식을 외국인들 팔아치우면서 1999년 한국거래소 집계 이래 최대 순매도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시장 개인의 힘으로 올랐습니다. 이쯤 되면 개인이 세력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2조 3천억 원 이상 내던질 때 개인 투자자가 3조 3천억 원 넘게 사들였는데 이 같은 개인 투자자 주도의 장세는 이번 주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 지수 조정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 급등을 둘러싸고 실물경제와 주식시장의 괴리에 일부 시장 참여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주말 사이에 나온 이슈들 먼저 확인해보고 가시죠.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인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4차 추가 경정 예산이 전액 모두 국채로 충당되는 만큼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4차 추경이 추석 이전부터 집행이 시작되기를 바란다고도 덧붙이며 금융지원 등이 포함된 패키지 민생대책으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과 러시아가 코로나19 백신 생산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카젬 잘랄리 러시아 주재 이란 대사는 4일 러시아 국부펀드인 러시아 직접 투자 펀드의 대표 키릴 드미트리예프와 온라인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잘랄리 대사는 의료 분야에서의 이란과 러시아의 추가적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이 11월 미국 대선에 개입하려 가장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며 선거 방해를 시도할 경우 엄청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중국은 미국 선거에 개입하려는 중국 국가 중 가장 큰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 기술 주급 등의 배후에는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신들은 소프트뱅크가 최근 IT 기업 주식들과 연계된 수십억 달러 상당의 주식 옵션을 사들인 큰손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올 봄에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등을 우리 돈으로 4조 7,500원어치 사들였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만나보시죠. 네, 3대 지수 대부분 하락으로 거래 마쳤는데 일단 다우존스 파란색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0.5%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 이제 28,000 초반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28,100선에서 거래 마쳤고 S&P 500 지수도 만나보시죠. 네, S&P 500 지수도 1% 가깝게 빠졌습니다. 3,400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에도 기술주 중심으로 시장 급락 나왔습니다. 차익실현 매물들이 좀 쏟아지는 모습이었는데 매물이 많이 나온 만큼 앞으로의 시장 하락세도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나스닥 지수 1% 넘게 빠지면서 11,300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 증시 마감 상황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이버 3% 넘게 낙폭 키웠습니다. 328,500원대, LG화학도 마찬가지로 3% 넘게 낙폭 키우면서 74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도 모두 하락이었습니다. 셀트온 2% 가깝게 빠졌는데 지난주 금요일 장중에는 28만 원대까지 진입되기도 했었고요. 우선주 0.8%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현대차 2% 넘게 빠졌고 이 시장 전체적으로 보시면 급등 나왔던 종목들 중심으로 이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2차전지 종목들 크게 빠졌습니다. 삼성 SDI 3% 가깝게 빠지면서 44만 원대 이탈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시장 계속해서 좀 하락세에 나오고 있는데 3% 넘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수급은 좀 괜찮은 상황입니다. 23만 원대에서 거래 마쳤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4% 넘게 빠졌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5G 업종들 상승세 나오고 있는데 일단 미국에서 5G 시설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증시에서도 최근 5G 관련 종목들 반등하는 모양새입니다.
3, 4분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나오면서 KMW 4% 가깝게 뛰었습니다. 85,8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 지난주 금요일 86,000원대 터치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펄어비스 10% 넘게 올랐습니다. 204,300원대 호재성 뉴스와 함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인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비트코인은 지난 주말 사이에 1,100만 원대까지 진입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1.4% 이상 상승하면서 1,200만 원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더리움 만나보시죠. 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40만 원대 초반대까지 좀 진입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3% 넘게 상승하면서 현재 43만 원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외의 코인을 만나보시죠. 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지난주 주말 사이에 좀 저점을 찍고 살짝 올라온 가운데 이제 아이온체인 1.8% 이상 급락으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 오미세고 1.99% 상승하면서 거래됩니다.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시죠. 네, 비트코인 캐시 1.4% 이상 상승 나오고 있고요. 리플 2% 넘게 상승, 라이트코인도 2% 넘게 상승하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출발증시 월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랜코리앙 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다뤄볼 4개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지난주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과 금요일 조정 양상이었습니다.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뉴욕 증시 급락 원인을 두고 여러 가지 좀 분석 나오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세부 내용이 나오면서 이번 주 시장을 움직일 핵심 이슈로 꼽히고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의 유동성 자금이 넘쳐나는 지금 최대 수혜 업종은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 우리 증시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언급해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의 수급은 나빴지만 또 개인들이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 양시장이 주간 기준으로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좀 힘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지난주 증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주 시장 특징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서 최현 앵커 말씀하셨다시피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시장을 매도하는 그런 상황.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양상을 개인들이 전체적으로 다 받아주는 그런 모습 나타나게 되면서 지난주 시장 뭐 금요일 같은 경우 목요일 같은 경우 다소간 좀 흔들림이 나타나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간 기준으로 각각 코스피는 0.6%의 상승, 코스닥은 2.9%의 상승률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는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다소간 뭐 코로나에 대해서 다소간 좀 어떤 내성이 쌓였다라고 할까요? 일단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확대에 따른 유동성 기조 지속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시장의 상승 양상은 지속되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재를 간단하게 평가를 해본다면 한 네 가지 정도 들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시장 내 앞서서 말씀드린 풍부한 유동성 부분. 두 번째는 지난주 후반 문재인 대통령을 근간으로 해서 경제, 정책, 전체적으로 뉴딜 모멘텀, 뉴딜과 관련된 정책 모멘텀이 시장 내 조금씩 확산되어져 가는 그런 그림. 아마도 이번 주 중에는 뉴딜 펀드에 관련된 정책 모멘텀이 시장의 상당 부분 그 모멘텀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기여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져볼 만하고요. 세 번째는 경제지표 부분에서의 호재가 있지 않았나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PMI 지표 같은 경우 그 제조 PMI는 상당 부분 긍정적이었고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에는 다소간 좀 눌리는 그런 모습. 하지만 고용 부분에서의 회복 부분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시장 내 긍정적인 경기 확대,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는 부분 분명한 호재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되겠죠. 뭐 대통령 선거와도 관련이 있다라고도 시장에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우리 인류가 원하는 부분은 뭐니 뭐니 해도 코로나 백신의 개발이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일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었다시피 앞으로 11월 1일 이전 소위 말하는 10월 중에 아마도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긍정적인 시장 내 소식 들려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여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재는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었죠. 그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있고요. 지난 주말 목요일과 금요일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이를 놓고 시장 내 의견이 분분한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큰 그림 속에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상황. 물론 실적의 개선이 조금씩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상승률이 실적의 개선율에 비해서 너무나 빠르게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잔존하게 되면서 시장 밸류에이션이 조금은 낮은 그런 편안한 종목군으로 시장의 어떤 그 투자의 어떤 그 투자 심리의 움직임 가능성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도 아마도 지난주 미국 시장의 흐름, 우리 시장의 흐름 이를 종합해 보면서 이번 주 시장 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판단해 보는 것도 중요한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상황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과 금요일 3대 지수는 모두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좀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좀 생각을 해보면 매일매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갈 수도 없는 일이에요. 뭐 조정이 살짝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지난주 뉴욕 증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전체적인 평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단기적인 시세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 라는 쪽으로 대다수의 투자 관련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이 종합되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앞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미국 증시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 날 나스닥 지수 5%의 급락 그리고 금요일
바로 이어져서 1.3%의 급락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이어졌습니다. 다우지수는 금요일 시장 0.6% 하락, S&P 500은 0.8% 하락, 나스닥 지수는 1.27% 하락이 나타났었는데요. 주간 기준으로 좀 따져봤더니 여전히 미국 증시, 우리 증시는 주간 기준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증시는 주간 기준 이틀의 하락폭이 워낙 컸기에 주간 기준 하락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특히나 나스닥 지수가 주간 기준으로 3.3%의 하락을 보이는, 그렇게 되면서 시장에 다소간의 판도 변화 가능성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마도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은 이 부분 좀 생각을 해보셔야죠. FOMC에서 과연 유동성과 관련된, 금리와 관련된 그들의 통화정책의 스탠스를 재확인해 주기 전까지는 아마도 기술주들은 조금 좀 소외되어지는 그런 양상. 하지만 그동안 소외되어 왔었던 장기 소외주,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 이런 쪽으로의 어떤 그 투자 심리가 호전되어지는, 다소간의 좀 시소 양상이 벌어질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지지난주 잭슨홀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잭슨홀 미팅에서의 주요 이슈는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의 도입이라는, 지금 현재 저금리가 상당 부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무게감이 실리게 되면서 지금 현재 유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재확인시켜주는 그런 이벤트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잭슨홀 미팅 이전에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시장 나스닥 지수는 다소간 횡보 또는 약보합의 움직임, 하지만 다우지수와 S&P 500 같은 경우는 나스닥 지수를 훨씬 능가하는, 소위 말해서 약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 근데 잭슨홀 미팅이라는 이슈 또는 이벤트가 다시금 나스닥 시장의 상승을 재부각시키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했다라는 어떤 그 경험치를 근거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번 9월 15일이죠. 미국 FOMC가 열리게 됩니다. FOMC에서 다시금 통화정책의 유동성 지속에 대한 재확인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기술주의 눌림 양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사이에 시장의 하락 기조로의 변화는 아니다. 시장 그 사이에 전통주 또는 소외주들에 대한 어떤 그 움직임, 긍정적인 움직임 가능성이 9월 15일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앞으로 2주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다시금 시장 내 긍정적인 흐름으로 어떤 그 주도주의 변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생각해 놓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술주들은 하락세를 보이고 은행주와 여행주들의 상승, 미국에서의 은행주는요, 우리의 은행주와는 조금 다르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미국은 소위 말한 투자은행과 볼커룰의 완화로 인해서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복합체, 이 중에서 볼커룰의 완화는 상업은행의 기능도 있을 수 있겠지만 투자은행의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제의 완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으로 고스란히 접목을 시키게 되면 은행 업종과 증권 업종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의 은행 업종의 상승은 우리 시장에서의 증권 업종의 상승과 맞물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장기 소외주, 소위 말하는 여행주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금융주,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에 대한 부각 가능성 분명히 생각을 해놓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들려왔었던 미국 시장에서의 소식, 실업률 개선세가 눈에 계속 띄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업률 개선에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하는 이유, 그 부분은 FOMC, 지금 현재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FOMC의 통화정책의 정책 목표 두 가지를, 두 가지 중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하나는 고용의 안정, 하나는 물가의 안정이 되겠습니다. 물가의 안정 부분은 이미 미국에서 FOMC에서 그 하이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겠다. AIT를 도입을 하게 되면서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을 시키면서 지금 현재의 고인플레이션은 그대로 용인을 하는, 그러면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겠다라는 시장 내 확신을 분명하게 준 매우 중요한 이벤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고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고용의 안정, 실업률이 8월 실업률이 8.4%,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7월이 10.2%였고요. 최고를 달렸던 지난 4월, 무려 실업률이 14.7%였습니다. 계속 안정세를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시장에서는 지금 통화정책의 변화는 없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반대급부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미 의회가 이제 내일부터 개원이 되죠. 오늘까지는 노동절 휴장이니까, 노동절 휴가니까요. 내일부터 개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들 앞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해결해야 될 합의 업무 중에 하나는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합의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업률이 개선세를 보이다 보니까 너무 빨리 추가 경기 부양책을 합의를 안 해도 지금 우리 경기가, 미국의 경기가 괜찮구나 라는 또 하나의 어떤 그 지연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까라는, 제공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 우려 아닌 우려가 시장 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도 조금 좀 우리 시청자분들 읽어보셔야 될 것 같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죠. 지금 이제 어떤 그 주도주의 변화 가능성, 그 다음에 미 의회에서 한껏 한 달 정도 지금 지연이 됐죠. 기대를 가지고 있는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고용지표의 개선세로 말미암아 조금은 더 지연될 여지, 지연될 가능성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 다만 주도주의 변화 가능성은 분명히 기대해볼 만하다. 그동안 눌려왔었던 소외주, 그리고 증권주에 대한 어떤 그 추가, 상승 전환 가능성, 아니면 시장 내에서의 주도주로서의 부각 가능성,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의 흐름이 아닐까 말씀드립니다. 네, 지난주 증시 상황 짚고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오늘 저녁에 또 뉴욕 증시가 휴장을 합니다. 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좀 볼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 있습니까? 예, 오늘 우리 시장, 뭐 그리고 이번 주 우리 시장, 일단 오늘 시장부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기술주 나스닥이 이틀 연속 흔들리는 그런 모습, 그 속에서 과연 우리 시장만의 어떤 그 시장의 기술 주들의 상승 나타날 수 있을까에는 다소 의문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라면 우리 시장을 받쳐주는 또 하나의 모멘텀이 있다라면 과연 무엇일까? 미국 시장에서 독립이 된, 미국 시장을 제외한 우리 시장만의 흐름, 우리 시장만의 이슈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면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 여부.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일주일 더 연기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난 주말 200명 아래로 추가 확진자 수가 떨어져서 다소간 안정화 기미를 보여주곤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잠시 후 한 9시 반 정도 돼서 발표를 하죠. 추가 확진자 수의 숫자에 시장은 계속해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우리 시장만의 특징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정책 모멘텀이 우리 시장을 주 초반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그 미국 시장 내에서의 기술주들의 변동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속에서 차익 실현 그리고 밸류에이션의 부담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주도주의 변화 가능성, 기술주들의 차별화가 나타나고 슬림화가 나타나면서 대다수의 어떤 그 투자 심리는 소외주 쪽으로의 쏠림 현상, 미국 시장에서도 지난 이틀 동안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소외주, 여행주들과 여행주들에 대한 관심, 항공주와 크루즈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금융주, 특히 증권주들에 대한 관심이 크게 부각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으니까 아마도 우리 시장 내 월요일 미국 시장이 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 시장 내 이런 그 동조화 현상 가능성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단 유동성 지속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다음 주 후반이죠. 다음 주 말 FOMC 회의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때 다시금 유동성 지속에 대한 재확인이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미국 시장, 우리 시장 일단은 단기적으로 기술주들, 앞서서 최원 앵커 말씀해 주셨죠. 기술주들 계속 달릴 수는 없다.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그 조정 양상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이 부분 꼭 염두에 두시면서 그 사이에 과연 어떤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시장의 주요 관심사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 꼭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 계기가 될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슈, 그리고 미국의 대선 이슈, 이제는 말 그대로 60일도 채 남지 않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상황. 특히나 최근 들어서 바이든과 트럼프 간의 지지도 격차가 점차 축소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감지되어져 가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미 대선 예측하기가 점차 더 어려워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속에서 시장은 다소간 혼란 양상을 보일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우리가 염두에 놔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기타 이슈로는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이제 정말로 거의 뭐 코앞에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백신 개발과 관련된, 그런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 수혜주도 있을 수 있고 피해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혜주 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장기 소외된 여행업종, 항공업종, 그리고 금융업종에 대한 관심, 어찌 보면 지금 현재가 투자 적기가 아닐까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고요. 아울러서 코로나 백신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코로나 어떤 그 뭐 진단 치료제랄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부분 생각해 보시죠. 일시적인 눌림 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급락이 나타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번 주 이벤트들 생각을 해 보면 오늘 중요한 거 중국의 수출입 지표 발표가 됩니다. 특히나 미국과의 중국과의 어떤 그 1차 긍정적인 합의 지속된다라는 그런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8월 중국의 수출입 지표 눈여겨볼 만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게 지금 화면에 잘못 나가고 있는데 중국의 8월 수출입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의회가 개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그 경기 낙관 지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요일에는 중국의 8월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목요일에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금요일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이렇게 이번 주는 아무래도 물가 지표의 상당 부분 시장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라는 부분 마음속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주 뉴욕 증시의 급락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급락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건전한 조정이다라는 스탠스가 나오고 있고 빚으로 좀 의존하고 있는 만큼 시장 붕괴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좀 스탠스에 더 유예를 두면 되겠습니까? 뭐 둘 다 일단 뭐 좀 너무 극단적인 그런 상황. 이 아닐까라는 그 사이에 이제 뭐 손정이 소프트뱅크 쪽에서 미국에 이제 그 고래로 등극을 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그 큰 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등극을 해서 미국 기술주들의 상승을 야기시켰다, 주도했다라는 그런 어떤 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좀 따져보게 된다라면 지난주 이틀간에 걸친 미국 시장의 급락 양상, 뚜렷한 하락의 요인은 없다. 제한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뭐 너무 많이 올랐다가 그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조금씩 차익 실현 욕구가 이제 조금씩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하락을 놓고 뭐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시적인 조정 양상이다, 아니면 앞서서 최연 앵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빚으로 주식을 하는 상황, 유동성 공급은 결국은 빚이기 때문에 빚에 의해서, 빚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은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붕괴가 또 한 번 나타날 수 있다는 민스키 모멘트가 실질적으로 작동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민스키 모멘트에 대한 우려감으로 지금 현재 두 가지 나눠져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시적인 추가 상승을 위한 숨고르기 양상, 여기에는 일시적이다라는 어떤 그 조정, 건전한 조정이다라는 이야기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코로나 백신이 바로 이제 10월이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코로나 백신이 나타나게 되면 지금 현재의 팬데믹 양상에서 점차 시장, 이제 유동성의 힘, 그리고 경기 회복이 같이 잇따르게 되면서 전체적인 경기가 다시 정상화를 보이게 되는 그런 기대감 갖게 충분한 어떤 시장 내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의회가 개원이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그 7조 원, 8조 원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책 결정을 했습니다. 차별, 선별 지급이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결론이 나아지면서, 결국은 추가 부양책이 이제 추석 연휴 이전에 실시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분명히 나오죠. 미국 역시 비슷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의회 개원을 이제 내일부터 하게 되면서,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이견을 보였던 추가 실업급여 수당과 관련된 이견차 아마도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쉬고 있는 사이에 민주당이 상당 부분 양보해놓고 있는 그런 양상 벌어져 있죠. 공화당 한 1.2조 원가량을 그대로 하고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들이 계속 고집해왔었던 3조 달러대에서 지금 현재 2조 달러대까지 지금 현재 그들의 어떤 정책을 지금 양보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 이렇게 된다라면 대략적으로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 사이에서 아마도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그것이 결국은 시중에 유동성에 대한 추가 공급을 하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시장 내 사실금 정책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시장 상승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게 될 것이다. 그 사이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9월 15일부터 벌어지게 될 미국 9월달 FOMC 회의에서 지난주에 있었던 잭슨홀 회의에서 이야기했었던 정책 목표, 평균 물가에 대한 평균 물가제를 도입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다시금 확인이 되면서 시장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될 것이고, 이 부분은 다시금 시장 내 성장 모멘텀으로 다시금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는 점. 이 부분에 아마도 시장은 상당 부분 추가 상승에 대한 어떤 건강한 건전한 숨고르기 양상이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단 그 기간은 아마도 지금 현재부터 최소한 2주가량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다
라고 보셔야 되고, 그 사이에는 아마도 그동안 상당히 눌려왔었던 다우지수나 S&P 500지수의 전통주들과 소외주들의 약진이 나타날 가능성이 오히려 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한번 가져볼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민스키 모멘트, 앞서서 말씀을 하셨죠. 부채 확대가 결국은 부메랑으로 찾아오게 된다. 지금 현재 부채 확대, 그냥 부채 확대가 아니죠. 우리나라도 지금 재정 건전성이 우려될 만한 추가 경기 부양책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그런 양상. 미국도 계속해서 연준에서 그 달러 유동성 공급을 용인을 하면서 계속해서 시중에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죠. 그 부분은 고스란히 부채로 남게 되고, 그 부채는 채무자들로 하여금 부채 상환의 능력을 줄이게 되고, 결국은 부채 상환의 부담을 늘리게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자산 건전성이 훼손되면서 건전한 자산까지 매각해야만 하는, 그러면 시중에 자산 가격이 다시금 떨어지게 되고, 자산 가격의 하락은 결국은 시중에 시장 내에 어떤 그 건전성이 악화되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 건전성이 악화되어지게 된다라면 신용의 경색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신용의 경색은 금융시장의 붕괴 내지는 금융시장의 위험을 초래하게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그게 결국은 민스키 모멘트인데요. 그 부분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민스키 모멘트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작동하기까지는 상당 부분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라는 점. 왜냐하면 아직 그래도 풀을 수 있는 시중 유동성은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부분. 최후의 보루, 금리의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도 우리가 엿볼 수 있고요. 여기에 지금 현재 경제 지표의 개선세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 고용 지표의 개선, 소비 지표의 개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면서 민스키 모멘트는 조금 좀 너무 좀 앞서 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되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기술주 중심의 쏠림 완화 현상은 이번 주, 다음 주 아마도 시장 내에 계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 이야기는 결국은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추구해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결론 내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우리 투자자들은 아마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고밸류에이션, 고퍼주들, 지금 다들 알고 계시면 테슬라의 PER, 테슬라의 PER은 800배입니다. 800배, 어마어마하죠. SK하이닉스의 PER은 45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권주들의 PER, 평균 PER이 8배입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사는 것이 맞을까? 어떤 주식을 사는 것이 맞을까? 특히나 지금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들이 흔들리고 있는, 고퍼주들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저퍼주들에 대한 관심으로의 확산 가능성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라는 점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증시의 정책 모멘텀도 남아 있습니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증권사에서는 이 뉴딜 정책 모멘텀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분위기더라고요.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그 뉴딜 이제 펀드가 나오게 되고, 지금 거래소에서는 뉴딜 지수도 개발을 해서 오늘 발표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과 관련된, 신규 정책과 관련된 모멘텀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죠.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계속해서 시장 내 정책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 주 시장을 좌지우지할 두 가지 핵심 이슈. 결국은 앞서서 뭐 코로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술주로부터의 포트폴리오 소외주로의 확산 가능성. 두 번째는 그린 뉴딜 정책 모멘텀과 관련된 부분. 특히나 BBIG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배터리와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와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선별된 그런 주식 포트폴리오 필요해 보인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뉴딜 지수 발표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뉴딜 지수 여기에 편입되는 종목들 보셔야 됩니다.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LG화학, SDI, 이노베이션, 바이오와 관련해서 그리고 인터넷과 관련해서 그리고 게임과 관련해서 그 편입 종목들, 편입 종목들과 관련한 어떤 그 지수 내 편입 종목들은 포트폴리오 내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수급 주체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개인. 외국인은 복귀가 지연되고 있고 개인은 계속해서 시장을 사고 있고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 외국인은 그럼 왜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사고 있지 않을까? 이 이유를 생각해 놓고 계셔야 되는데 외국인들의 복귀 지연 배경은 경기 개선에 대한 펀더멘탈에 대한 신뢰가 아직은 미흡하다. 확실히 믿질 못하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지금 현재 투자 심리 스탠스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자금은 계속 유입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개인들은 유동성 장세에 대한 믿음이 있고요. 정책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경기 개선에 대한 확신보다는 정책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 확신 찾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정책 모멘텀을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더 바람직한 투자 전략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 5G 통신 인프라, 그린 뉴딜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신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 관심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계속해서 증시의 기대감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유동성 때문일 것인데 유동성과 관련해서 또 지금 시점에서 볼만한 종목들 그리고 뭐 섹터 있을까요? 예, 개인이 지금 현재 시장을 계속해서 사고 있다. 그러면 개인이 지난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죠. 미시장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 1.2조 원, 1.3조 원에 이르는 그런 시장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 오히려 개인들은 이랬죠. 저가 매수세, 저가 매수 가능하다.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청약, 환불금 58조 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 계좌로 이체된 소위 말하는 증시 이탈 자금은 12%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다 증권시장에 남았다라는 점. 앞서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투자 성향이 상당 부분 다른데 외국인들은 펀더멘탈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펀더멘탈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경제 상황, 매크로랄지, 그 종목의 ROE랄지, PR이랄지. 근데 개인들은 모멘텀에 의존하는 그런 비중이 높습니다. 소위 말하는 정부 정책의 모멘텀, 개별 이슈 모멘텀. 근데 지금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에 대한 확신 부족하다 보니까 고퍼주들은 오히려 회피하는 외국인들의 경향.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반면에 개인들은 고 PR이라도 상관없다. 정책 모멘텀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상황. 근데 지금 현재 개인과 유동성 장세 이런 속에서 수혜 업종은 무엇일까? 결국은 증권 업종과 내구 소비자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 증권 업종 지금 활동 계좌 수만 3,300만 개. 개인발 주식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폭증을 하고 있죠. 여기에 지금 자산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자본 이득이 늘어나게 되고 자본 이득을 실현하게 되면 결국은 내구 소비재로 이어지게 될 텐데 그 내구 소비재 결국은 IT, 스마트 기기, 가전, 자동차로 이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들 궁극적으로 결국은 증권 업종과 내구 소비재에 대한 관심 지금 현재와 같은 개인 주도 장세 유동성 확대 장세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전략 그리고 길게 이번 주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인 주도 장세 그리고 유동성 장세가 지속됩니다. 반면에 코로나 재확산과 미국 기술주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 사이에 투자 심리의 변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서 교집합을 만들어야 되고 합집합을 또 한 번 합집합을 생각하면서 그에 지금 추려서 교집합을 만드셔야 되는데 그 속에서 어떤 부분이 나오게 되냐면 성장주에서는 분명히 차별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오히려 가치주, 저 PER 쪽에서는 관심이 확산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게 될 것이다. 성장주 쪽에서는 BBIG라는 여기에 정책 모멘텀이 가세되어지는 뉴딜 모멘텀과 맞물리게 되는 그런 차별화, 슬림화 양상 생각을 해두시고요. 가치주, 저퍼주에 대해서는요. 소외주와 경기 민감주,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 분명히 필요 보인다. 전체적으로 개인 주도 장세, 유동성 지속이 계속되는 그런 시장. 여기는 증권주와 내구 소비재. 그런 관심 분명히 필요해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일단 증권업종과 내구소비재에 대한 관심 이번 주 약간 그 관심의 전환 과정 필요해 보이지 않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같이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